작전 지역을 조종하는 공포의 미국 전자전기 ECL-30 코만도 솔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작전 지역의 모든 라디오와 TV를 강제로 통제하고 적의 무전을 교란시키는 공포의 전자전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기와 병력은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 둘이 없다면 제대로 싸우는 것이 힘들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정보는 승패를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병력이 더 많고 무기가 더 좋아도 정보력이 부족해 적에게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과거 일본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정보력에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비밀리에 아군끼리만 공유하지만 무선 통신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외부로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선 통신은 연결된 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기 힘들지만 무선 통신은 사방으로 전파를 쏘아대기 때문에 중간에서 쉽게 정보를 가로챌 수 있죠. 대신 무전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하고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암호를 해독할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 적 입장에서는 한층 수월해진 것입니다. 이런 무선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급속도로 발전되었고 냉전 시기에는 무선 통신이 활개를 쳤죠. 소련은 냉전 이전에 서방권과의 교류가 잦았지만 이후 냉전이 시작되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벽을 세우고 그 경계 밖으로 어느 정보도 일절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했죠. 분명히 미국을 골탕 먹이고 세계를 차지하려는 국리를 하루종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소련의 심상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철의 장막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않는 벽이었지만 소련 측 국가들이 사용하는 무선 통신 전파는 흘러나왔죠. 미국은 이 전파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파에 담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L-749라는 항공기를 기반으로 전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항공기를 제작하는데요. 이때 EC-121 코로넷 솔로라는 기체가 탄생합니다. 코로넷 솔로는 1949년에 첫 비행에 성공한 뒤로 각종 전파 수집 장비와 통신 장비를 탑재해 소련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전파를 수집했죠. 이런 전파는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했지만 소련 근처에 갈수록 탐지가 더욱 수월했기에 소련과 소련의 우방국 국경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1969년에는 북한의 전투기에 요격당하는 일도 벌어졌죠. 이때 미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전파도 수집해야 하고 승무원들의 안전도 지켜야 하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었죠. 결국 전파 탐지 임무를 포기하고 소련과 동유럽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선전용 방송을 내보내는 임무로 전환합니다. 라디오, TV 등은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수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파를 방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송출합니다. 정확히 어떤 선전물을 송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련과 동유럽, 북한, 너희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하루 종일 TV와 라디오 채널에는 선전용 방송을 내보냈고 러시아어 등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히 번역해서 내용을 송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선전용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흘려듣겠지만 몇 날 며칠을 듣다 보니 국가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선전 방송을 스스로 찾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천천히 강력하게 소련 측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당연히 소련 측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십수년이 흐르게 되죠. 이제 미국은 코로넷 솔로의 대체 기종이 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전파 방해 및 선전용 기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기체는 이전의 기체보다 신뢰성이 좋아 활주로가 없어도 비행이 쉬운 C-130이 채택되었는데요. C-130은 빙판길 위에서도 문제없이 이착륙이 가능하고 단 400m의 활주로만 있다면 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형 항공기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명품 기체였죠. 게다가 기체 부품이 단순해 고장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C-130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기체는 일반 가정집에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군에서 쓰는 군용 장비 채널도 마음대로 장악이 가능해 송출하는 내용을 엿드는 것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송출할 수도 있어야 했죠. 담당 제작 업체였던 록히드 마틴은
미군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체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새로운 기체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 기체의 이름은 전자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EC-130이라는 제식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특수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코만도 솔루라는 이름이 붙었죠. EC-130의 제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29.7m에 폭은 40.3m이며 승무원은 최대 15명이 탑승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44km로 그렇게 빠르진 않고 항속 거리는 4,300km입니다. 보통 고도 8km 상공으로 비행합니다. EC-13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자 장비입니다. EC-130의 하드웨어적 특징은 CA-30과 거의 유사하며 내부에 들어있는 전자 장비들만 다른 것이죠. EC-130에 장착된 장비들은 정말 엄청난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방송국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방송국 장비들로 정말 방송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코로네솔로가 했듯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네솔로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방송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근처를 비행하면서 근처에 오는 모든 전파를 차단하거나 교란합니다. 원래는 단순 방해였다면 이제 수신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자신이 수신 가능한 거의 모든 채널로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 내에 모든 방송이 중단되며 어느 채널을 틀어도 미국이 송출하는 하나의 방송만 시청 가능하죠. TV, 라디오,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용마저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그곳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곳인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지, 이런 내용들을 송출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죠. EC-130은 미군의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방송을 송출합니다. 기존의 코로네솔로보다 훨씬 집요하고 끈질기며 공포스러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TV에 모든 채널에서 강제적인 북한의 방송이 흘러나오며 얼마 못 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선동한다면 그 방송을 듣는 모두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EC-130 코만도 솔로는 이런 식의 민간용 방송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군용 방송까지 컨트롤할 수 있죠. 군에서 사용하는 무전을 가로채 엿듣는 것은 기본이고 무전을 방해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군이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EC-130이 먼저 투입되어 무선 교신을 먹통으로 만들고 시작하죠. 그렇게 된다면 흩어져 있는 군 병력들이 상부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오합지졸이 되기 일쑤이며 감시 병력이 이상 징후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힘듭니다. 한 번에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것에 넘어 그 채널을 이용해 방송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적군은 미군이 보내는 방송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군은 이렇게 강력하고 몇 시간 뒤에 공습을 할 것이니 다 포기하고 항복하면 살려는 주겠다. 이런 식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군인들도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니 심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미국이니 진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채널 하나에서 송출되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겠지만 EC-130은 단파 통신, 장파 통신, AM, FM 라디오의 수많은 채널, 심지어 군용 통신망부터 컬러 TV까지 전파를 이용한 모든 채널에 동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 아무리 채널을 바꾸고 바꿔도 미국이 송출하는 방송만 흘러나올 뿐이죠. 그렇다고 통신망을 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외에도 통신망에 혼란을 줘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게 만드는 등 수많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EC-130은 미군의 마법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EC-130은 특수 전자전 항공기이기에 공격용 무장은 없습니다. 체프를 이용한 미사일 교란 시스템이 전부이죠. 대신 근처에 F-22와 같은 최고의 미 공군 항공기들이 엄호해줍니다. 이런 장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기체 하나에 통상 9명이 탑승해 조작합니다. 4명은 조종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5명은 방송 및 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하죠. EC-130은 소련 지역과 북한 지역 등에 많은 선전 방송을 내보내고 통신 방해를 유발해왔는데요. 이렇게 국가 상대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무장단체와 민간인을 구별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라디오를 통해
언제 어디로 폭격을 하니 민간인은 따로 모여달라는 방송을 한 뒤 폭격을 진행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EC-130이 투입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모든 지역의 방송을 끄고 재난 알림 방송과 대피 안내 방송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구호 임무를 수행하죠. EC-130의 가장 큰 전과는 걸프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송을 통해 적군의 항복을 유도해왔고 몇 날 며칠 동안 방송을 들은 많은 군인들은 저항하는 것의 의미를 잃고 투항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군사 작전을 최소화해서 많은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 EC-130은 총 21기가 생산되어 배치되었으며 한 기에 2천억 원이 넘는 매우 고가의 비행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법사와 같이 적을 방해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전쟁을 마무리하지만 적군 입장에서는 생지옥을 선사하는 악마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사이자 악마인 EC-13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